아, 오늘은 어떤 간증 4265의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지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에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또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는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은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사렛에서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구강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증 환자가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구강 건조증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간폐, 신장, 췌장, 오장육부 뭐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이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이 떠나갈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모든 자궁 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아토스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질병에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아픈 부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기적이 일어나라.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 시간에 지금 치유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셔서 각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 4265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마쳤습니다.